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역자 조장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조장 우리 사역자 훈련 모임 시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맛보고 또 현장에서 증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성장하며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훈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펴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우리 경기 이대교구 우리 모든 현장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복음 주신 이 복음을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이요 그리고 변화를 시키고 흑암의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요 변화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할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를 통하여서 15개의 나라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주의 이름을 또 부를 때 구원 얻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늘 있었지만 그 앉은 병이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던 그 우상의 문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보는 16장 안에서도 또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 현장 19장 안에서도 우상의 문화가 흑암의 문화가 전도자 한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 복음 안에 다가 있고 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아, 복음 안에는 다 있다, 복음 안에는 다 살린다 라고 하는데 이 변화에는 우리가 약간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까지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한계고요. 하나님의 한계, 복음의 한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총독 서기오에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정치와 경제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감옥 안에 있던 아무도 관심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그 감옥 안에 간수장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삶을 변화시키셨고 근본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 제자, 전도 제자로 결론을 내고 저와 여러분은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현장 속에 파송받고 가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디에 올인을 할 건가? 다 아시잖아요. 어디에 올인?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여러분의 환경에 처한 곳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올인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한계와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올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 가는 모든 곳은 어떤 거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곳으로 살리는 자로 전도제자는 복음의 올인 그리고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는 믿음에 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수혈을 받은 자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로부터 여러분들이 뭘 시키느냐 나 자신부터 이 전도제자로 날마다 집중하면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직분을 주시는 그 지역과 구역과 교회 안에 모든 기관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모든 이 현장을 바로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인, 그리고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올아웃, 나 자신부터 날마다 변화시키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로 올 체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거잖아요. 이 땅에 구속사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주셨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셨고, 그러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던 것처럼 근원을 우리의 속에 완전한 창세기 3장에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가 죄와 사단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누려.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지. 그래서 이 누리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 영적인 비밀을 보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아무리 성공을 했고 그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들은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셔야 돼요. 누구? 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자요, 계획 속에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나 여러분 자신, 나 자신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인생의, 나의 모든 인생의 답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생각과 환경 속에 늘 사단의 속삭임, 이런 흑암과 공허와 여러 가지 속에서의 들릴 때마다 늘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도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증인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왜 호흡하고 있느냐, 내가 왜 직장을 가느냐, 내가 왜 사업을 잘 돼야 되고, 내가 왜 자녀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사는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시간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각인, 복음의 뿌리 체질되어지면서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은 네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구부로를 통하여서 또 여러 지역을 통하면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뭘로부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서부터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이 증거된 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사역자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질병이, 왜 내 안에 자녀의 문제가, 왜 하나님 여러 가지의 복음 때문에 핍박이 여러 가지로 오는 걸까? 이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복음이 더 깊이 뿌리내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확산시키기로 원하고 계세요. 여기가 좁사오니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질병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이 그 질병 가운데 만나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 안에, 여러분들의 지역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바로 확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전도 속에서 선교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네 가지의 축복, 바로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주의 손이 함께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은 끝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절대 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 이대고기에 인천과 김포와 부천과 여러분들이 각기 들어있는 모든 지역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3절에 뭐가 있었냐? 주의 은혜가 보였다. 주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복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보여져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곳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 가운데 큰 무리, 큰 무리가 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이 세워주고 돌아오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모이면서 여기에 드디어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이 칭송의 말을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대, 놀 모대, 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인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달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강단과 온니스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기준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야 그리스도의 인으로 보여지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인.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138이 되어졌을 때 부어주시는 게 천하의 흉년이 들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유대, 예루살렘 그 본토에 있는 그거에 부조를 보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히려 역 선교하고 역 또 복음을 위하여서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바로 물질, 이 경제, 이 축복까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주시는 걸로 바로 뭐였냐? 유대 땅에 흉년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로봇의 경제, 이 경제 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살리고 그리고 내 구역, 내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곳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물질에 어떤 자세?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내 거 아니잖아요.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거예요. 이걸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영적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모임을 통하여서도 주의 은혜가 들려야 돼요. 기쁨의 소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오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이 구역 모임 다락방과 또 지교회 모임, 또 여러분들이 하는 미션홈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 큰 나무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지역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우리 교회에 들리고 우리 경기 이대교구에 들려지는 각 구역구역의 좋은 소식들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들리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들리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에 가진 사람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 성령의 인도받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전도자를 만나게 하세요. 전도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전도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 제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왜 직장을 다녀?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기 막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헌신합니까? 전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내 자녀, 여러분들이 기간을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애들을 왜 헌신하십니까?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게 우리 아이들 속에서 바로 전도 제자로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사업도 전도 현장이 되고 가정도 전도 현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것이 전도 현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할 때도 전도 현장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있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야 될 장소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인도해서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시고 그 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한 사람,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 내시인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그 에디오페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제자인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이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만나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가야 될 곳, 장소, 어떻게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우리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어디 현장에서도 군대인 현장 속에서도 고넬료 이런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더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 속에서도 인도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인도가 아니야. 인도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보여지는 상황과 나에게 보여지는 환경 따라서 인도를 받는 부분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직분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실 직분이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내 현장이 어디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직분도 버려버리고 나 성령 인도 받았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 하면서 다 내려놓고 떠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때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야 될 시간표면 나를 발로 차서라도 나가게 해주시고 현장 가운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나가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늘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금식할 때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일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또 금식의 자리 또 이렇게 나아갈 때 이거 소원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 팀을 실루기아 구부로 내려가서 또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역사하고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마술이 있는 이런 흑암의 문화 엘루마에게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전도자 바울 이 팀들이 움직였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서 가는데 여러분들은 때때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인도 속에 갔는데 때때로는 어렵고 핍박이 있고 또 바울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에게 있지만 고난도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딱 묵상하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아 그렇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빈 곳, 이 성경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빈 곳은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것처럼 때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도, 종교 속에 찌들려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악하고 정말 한 그 성, 니느웨 성에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성에는 또 내 구원받기로 작정한 내 백성이 많다라고 또 사도행전에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빈 곳, 빈 곳 바로 어디냐? 복음 받지 않는 것이 빈 곳이에요. 복음 받지 않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아멘입니까? 복음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빈 곳이고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빈 곳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세 가지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20명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통하여서? 정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식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구원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완성시키시잖아요. 이 성령은 바로 재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 여기 현장에 갔을 때 아 이거 너무 좋다, 물론 우리가 하게 되지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가 또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시가 뽑혀지고 돌짝밭이 뽑혀지고 길가밭에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길갓밭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옥토밭이 돼서 생명의 씨가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닫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닫힌 전도의 문이 아버지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 또 홀로 있을 때 또 이렇게 갈 때 다락방 하러 가야 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차 안에 들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흑암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변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게 뭐냐면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사랑입니다. 맞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도 사랑하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역자들, 특히 영혼을 다루는 사역자들, 영적인 의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요?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거든요.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궁일히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언니스를 못되게 하고 지역 현장 안에서 나랑 또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때때로 원망이 할 수도 있고 힘 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직장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구역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시시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게도 기도를 하지만 또 복음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1인 1 교회화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사람, 그러면서 작년에 재작년에 올해 또 온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앙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정말 구역 식구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엄청 이렇게 오래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중국의 그 양푸소학교라고 그 학교에서 교사를 딱 한 명밖에 없는 이게 선생님 딱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이 남자 선생님이 교사로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근육이 수축되는 병, 다리가. 그래가지고 근육이 수축되는 병으로 인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아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나에게 질병이 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 못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딱 했는데 이제 그 당에서 내려오는 게 그러면 이 학교를 문을 닫겠다. 이제 이렇게 공문이 왔죠. 왜냐하면 여기에 내려갈 선생님이 아무리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학구열 애들도 몇 명도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교사인 당신이 그만둔다 그러면 이 학교에 문을 닫겠다. 이제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20대에 이런 자기의 질병이 왔는데 자기가 이 학교를 그만두면 이 학교가 문을 닫고 그나마 교육하는 데가 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이분이 교육이 없다면 우리 고장은 더욱더 낙후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결론을 딱 내고요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말 교육에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애들에게 신경도 못 쓰는 그 시골 산골에 그 집집마다 이 두 무릎을 못 이렇게 다리가 못 쓰니까 이 무릎으로 걸어서 무릎으로 손과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그 산길을 오르면서 부모들을 설득하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 학교에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무릎 꿇어가지고 이렇게 애들 탁자 이렇게 무릎 꿇어가지고 탁자에서 이렇게 계속 30년을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가르쳤는데 그 안에 이제 너무나도 이 선생님이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불편한 다리로 가르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했는데 그 부모들이 감동을 받아서 38년 교사가 된 지 38년이 되어져서 그 전에 부모들이 돈을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선생님의 다리를 고쳐주자 해가지고 14번이나 수술을 해가지고 이 선생님의 다리가 걸어서 다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렇게 완치가 되어졌거든요. 제가 그 글을 몇 년 전에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영혼을 다루고 복음이 듣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살아야 될 이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신 사역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교사로 영적인 의사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선생님처럼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다리가 쓸 수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주신 이 거룩한 사명 이걸 위하여서 올인할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이런 선생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불편의 환경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붙잡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기 이대교구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우리의 앞서 세우신 전우사님과 또 우리 예원교회의 모든 흐름을 타고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고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 이루신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처럼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성령께 집중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품고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지역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생명구원에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사회 현장 속에 기쁨과 감사 속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